여러분, 내일 그랜마를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그랜마입니다. 오늘은 네일 파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일 파일이 뭔지는 다 아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입니다. 샌딩 페이퍼, 샌드 페이퍼라고도 했던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네일 파일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우리는 손톱의 길이를 정리하는데요. 이 네일 파일이 이름이 있어요. 150 그리트, 180 그리트, 240 그리트, GRIT라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단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제곱 센티미터, 1제곱 평방 센티미터를 기억해 주시고요.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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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되는 면적에 두꺼운 모래알을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큰 모래알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80 그릿이다 하는 것은 그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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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되는 면적에 180개의 모래알이 꽉 차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40 그릿이다 한다면 그 똑같은 면적에 240개의 모래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고운 샌딩 페이퍼일수록 조금 더 고운 네일 파일일수록 숫자의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톱 자연 네일의 길이를 정리할 때는 180 그릿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80 그릿 파일 2개 그리고 조금 더 고운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네일 파일을 사용하여 손톱 길이 정리를 하는 것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0 그릿의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준비했습니다. 자연 네일에 네일 파일을 밀착시킵니다. 90도로 밀착시킬 수도 있고 45도로 밀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톱을 원하신다면 45도의 각도로 밀착시켜서 파일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나는 네모 반듯한 스퀘어 형태의 손톱을 만들고 싶어, 조금 더 도시적으로 보이고 싶어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90도로 밀착하여 파일링을 합니다. 저는 아주 부드러운 45도 각도의 파일링으로 라운드 쉐입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도죠.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톱은 세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겹의 손톱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충격을 받아서 세겹 손톱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손톱이 두겹이 되고 세겹이 돼서 내 손톱 왜 이러지? 영양이 좀 잘못됐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손톱을 자를 때 손톱이 너무 건조해진 상태에서 손톱깎이로 한 번에 탁 하고 충격을 주시면 그때 손톱이 두겹 세겹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요. 네일 파일을 사용할 때 왔다 갔다 하면 두겹 세겹의 손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섬세하게 손톱을 관리하는 방법은 45도 각도로 일방통행하는 겁니다. 절도를 지켜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일방통행하시고 이거 보세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 파일로 언제 내가 손톱을 줄이지? 그냥 한 번에 손톱깎이로 탁 자르면 편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네일 파일을 왔다 갔다 일방통행하는 순간 내 손톱이 너무너무 짧아지고 있어요. 자, 빨리 짧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측면을 파일링합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파일링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파일링하면 표면을 파일링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길이를 줄이고 싶고 손톱의 모양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손톱에서부터 자라나오는 이 옆선을 파일링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일방통행합니다. 일방통행하면 모서리가 딱 생기죠. 아까 45 각도로 파일링한 부분과 일방통행에서 앞으로 파일링한 그 부분에 각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각도 보이셨죠? 다시 반대 방향에도 일방통행으로 파일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일 파일 만들면서 파일 마모시켰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네일 파일을 처음 사용하실 때도 사방을 다 잘 마모시켜서 사용하시면 손톱 주변에 피부에 손상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각이 생겼으면 이 각이 생긴 게 너무 멋있어. 이대로 나 괜찮아. 까지 뭐 스타킹 올라가는 것쯤이야. 이렇다면 내버려 두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 난 좀 스타킹 올라가는 건 좀 그렇지? 그렇다면 요 손톱 각진 부분을 일방 통행해서 부드럽게 그 각만 없애줍니다. 아, 부드러워졌네요. 금방 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다른 쪽 방향도 모서리 부분만 45도 각도로 뒤어서 일방 통행합니다. 그러면 각이 딱 없어졌네요. 앞은 스퀘어지만 모서리는 없는 예쁜 손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라운드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라운드 쉐입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스퀘어 오프, 오버 스퀘어라는 쉐입을 만들어 볼까요? 굉장히 도회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해볼게요. 자, 준비했습니다. 90도로 세웁니다. 자, 일방 통행. 자, 길이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오버 스퀘어 쉐입, 스퀘어 오프 쉐입을 하고 싶다면 일방 통행을 전부 다섯 개 손가락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어느 정도 다 맞춰 놓으신 후에 옆에 사이드, 반대쪽 사이드 하시고 모서리가 생긴 부분만 살짝, 아주 살짝, 살짝만 정리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달라 보이실 거예요. 이 쉐입은 각이 딱 살아있으면서 모서리가 없고 여기는 45도로 각을 줬기 때문에 손톱이 이미 살짝 라운딩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옆 사이드 정리했고 모서리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라운드 쉐입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번 파일링 해보세요. 네일 파일 사용법 잘 보셨나요? 여러분, 라운드 쉐입과 스퀘어 오프 쉐입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댓글 빵빵 날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사용했던 파일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파일 두 가지 꼭 받아보시는 행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네일 그래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